막걸리 한 마디요. 아, 예, 예, 예. 그거 하나 주시죠. 예. 그거 하나 주시죠. 또 그냥 먹기는 또 얘들아 좀 그래? 응? 아우, 여긴 또 여러분들. 진짜 이제 이런 맛있는 이제 맛집, 순대국집이나 육개장집이나 어떤 데든 김치가 일단 맛있어야 돼. 김치가. 네, 그죠? 거기 뭐 찍는 거예요? 설마 저기 나오는 건 아니고 사람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안 나오죠. 저만 나오죠. 어, 여기, 아, 그런데. 아, 이게 처음 뵙나요? 여기 자주 오는 분인데. 아우, 두 개나 있어요? 아, 여기, 아니, 두 개 있어. 두 개야. 아니, 이거, 킬라고요. 아, 킬라고? 그거 그냥 어, 장난이야. 그냥 끊으라 그래. 오랜만에 여러분들 아,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하면서 어, 순대국밥 이렇게 좀 먹도록 하죠. 막걸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어, 나름 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좀 김치도 좀 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 먹어보도록 할까? 아, 괜찮아요. 여긴 다 사장님 다 알고 이제 이런 가게라 좀 이따가 그냥 전화기 내려놓으셔 하면 돼.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왜 번호가 이제 왜 두 개냐? 하나는 이제 여기 모듬순대 나오고 이제 하나는 아마 이제 좀 술국 올려주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어 이럴 거예요. 아, 그 술국. 국자를 아까 안 가져. 어, 국자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이따 순대 이렇게 할 때 좀 약간 후추에다가 좀 소금 좀 하나만 주세요. 지금 와이프는 다 해결. 네. 잠깐만 이게 좀 약간 잘리네. 이게 빼주고 들어가면 돼. 어, 이렇게. 국물이 여러분들 이게 술국이 진짜 빨갛고 이제 이래서.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해, 그러니까 순댓국에 여러분들도 좋은 게 해장이나 어, 이런 것도 이제 좋고 이제 이런데 어, 예. 후추를 이제 더 넣으셔도 되고 이거 바로 드셔도 돼요. 잠깐만 이따 국 떠먹는 게 이건가? 여기가 떠먹는 것 같아요. 어, 그래. 술국 봐라. 어? 여기는 여러분들 이게 또 제일 매운 거는 또 되게 맵고 이래서 이게 매운 맛도 여러분들 이제 좀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이제 맵게 이제 해서 먹지. 좀 약간 노가다 입맛들은 또 좀 어, 그래. 솔직히 뭐 신림 순대타운이나 뭐나 이런데 갈 필요가 없어요. 갈 필요가. 한국자 먹어볼까? 어, 대한민국 좀 어, 먹어봐라. 어, 먹어 맛있어. 자, 근데 여러분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그래도 많이 막걸리 여러분들 이거 좀 첫 잔이니만큼 좀 이렇게 이제 좀 같이 이제 이렇게 좀 짠 한번 해주고 이제 요럴 친구 이제 있을까 없을까 좀 모르겠네요. 예? 우리 또 약간 좀 친구들 있잖아. 응? 아우 시원하다. 어, 야, 내가 어, 또 먹어. 아, 네. 또 먹어, 또 먹어. 와, 주창이 어? 주창이 형님. 어? 아이고, 죽창아. 아이고, 죽창아. 아무튼, 어, 어서 와라. 죽창이 어제 잘 들어갔어? 형은 좀, 뭐 어, 이제서야 이제 이렇게 좀, 그 하네. 해장하고 있고 이제 이런데 자 한잔 하자. 아 오늘 아주 그래도 좀 막걸리 한잔 먹고 하니까 아 시원하네.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어? 야, 아무튼, 매니저들 그냥 방 관리 좀 하고, 자꾸 어그로 끌고, 이제 이런 새끼들은 그냥 바로 블랙시켜. 어? 야, 이제 조금 뭐, 강퇴를 시켜. 매니저 좀 약간 관리할 만한 애들 없어? 어우, 이거 막힌다. 이거 막혀. 네, 아무튼 여러분들 좀 어, 괜히 어, 그런 거 이제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솔직히 이것만 여러분들 안에 순대랑 뭐 내장이랑 건더기랑 이런 게 워낙 많아서 예? 접수순대 이제 이것만 나오면 돼요. 모든 순대만 나오면 돼요. 아, 또 소금은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예. 어, 어, 접시순대를 또 시켰어? 모든 순대 있었는데. 야, 내가 나한테 왜 했으면 안 돼? 네? 그러게, 모든 순대도 양 많은데. 순대라고 이름을 하셨는데, 세 가지. 세 가지는 순대, 순대 쓰면 그거 사냥하고 술국하고. 술국하고, 모든 순대하고, 순대 끼기는 가득이 없이. 가대기 빌기라고요? 네, 가대기 없이. 가대기 없이. 에이, 근데 그냥 먹어, 먹어. 먹어. 어차피 뭐, 그거 좀, 남은 거, 순대, 요거 남은 거는 뭐, 어, 미소가 또 좋아하니까. 미소 싸다 주고. 아, 그냥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네. 그럼 가대기 빌기는 그냥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디저트죠. 순대국 빼고 국립밥만 이게 술국이고요. 네. 밖에 저 다대기 빼기는 빼고 모듬 순대 어떻게 모듬 순대 주세요. 국립밥만 두 개 주세요. 아 하나 아 너 두 개 먹게. 어. 다대기 빼기 지금 두 분 안 드려도 된다는 소리예요. 왜 네 매운 거 못 먹잖아. 아 먹으면 되지. 시켜 먹어. 미안해 얘는 이런 맛있고 이제 이런 거 있으면 공깃밥 네 개씩 먹어. 수저판하고 메뉴통 추워라. 야 근데 죽창이 새끼 뭐 오늘도 한 소주 한 3병 마셨다며. 어? 여러분들 이게 순대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모양의 순대잖아. 아, 뭐 홍기밥 저쪽으로 더. 어. 진짜 맛집 순대 이런 데는 이 뭐라 그럴까 안에 뭔가 찰지고 이렇게 뻑뻑하지 않고 뭐하고 이게
좀 입에서 뭔가 좀 스르르르 이제 좀 술 먹기 이제 안주에 좋게. 거진 그렇지. 에이,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같은 이제 순대 이제 매니아들은, 어? 주창이 또 쐈어? 주창아, 임마, 이제 형 이제 한번 보고, 이 다음에도 이제 또 보고, 어? 이제 이럴 건데, 아이고, 같은 BJ들끼리, 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어? 아유, 너도 나름 임마, 먹고 살기 힘들고, 이제 이런데, 임마. 아예 아니, 아무튼, 어, 너무 고마운데, 무리하지 말라고. 어, 축청이 시원하게 한잔하자. 아니, 축청이 어떻게 막걸리도 좋아하나 모르겠다, 다음에는 막걸리 특집으로 해도 괜찮겠다. 어? 어, 막걸리 특집도 야무지겠네. 근데 요즘 여러분들 이게 장수 막걸리도 뭔가 조금 맛이 더 맛있어졌어. 한 불과 한 1, 2년 전부터 이전 예전 또 장수 막걸리랑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좀 맛이 좀 다르게 어, 더 괜찮아졌더라고. 응? 여러분들 진짜 막걸리 이제 딱 한 모금 마시고 이거 술고 얼큰하게 하나 먹으니까 기가 막히구만. 근데 예전에는 뭐 가평 잔막걸리나 이런 게 맛있었는데 진짜 요즘은 장수 요 생막걸리도 진짜 맛있어. 어? 막걸리 먹으면 머리 아프다 그러는데 에이 괜찮아요 막걸리는. 야 근데 봉준이네 팀에서 뭐 오늘 뭐 야구 이제 해서 뭐 고척돔 돔구장 하나 빌린데 저희랑 하세요? 따로 용병 데리고 없이 해서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걔네가 운동장 잡히면은 이제 뭔가 세부적인 규율을 이제 좀 만들어야지 뭐 선출이 몇 명 들어가고 이제 좀 그런 거를 그냥 거기 걔네 팀 사람들끼리 오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걔네 그 근데 그걸로 모자랄걸? 우리야 뭐 여러분들 다 선수들 다 입고 오자 하니까 고척돔 빌리 정도면 있더라. 몰라 근데 거기가 3시간에 100만원이래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비싼 거지. 그럼 그냥 선수끼리 해가지고 뭐 대관비 내기엔 되겠네요. 하늘이가 좋아해. 또 거기 있고 또 동구장이 저기 인천 송도 저 NRG 아니 어? LNG 어, 구장? 어 LNG 거기도 실내 경기장 있을 텐데 요즘 조금만 걸려? 뭔가? 고척에서 하면 대박이긴 하죠. 그제 아 여러분들 저희는 뭐 인맥이 뭐 어디 없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아마추어 야구가 하기 때문에 딱 이제 BJ들이랑 일반 선수 얼마에 뭐 선출 뭐 한두 명?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겠지. 응? 좀 어느 그렇게 이제 맞춰서 이제 좀 비등비등하게 이제 이렇게도 해야지. 응? 저희는 뭐 돕고 있으니까요. 진짜 우리 같이 야구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고척돔에서 한번 하고 하면은 그것도 존나 영광이지. 아유 너무 좋다. 근데 너 이거 좀 안 맵게 시켰나 보다. 아니 그냥 그대로 시켰는데. 그래? 어 별로 조금 기존보다 안 매운 것 같네. 폭포기는 부르지 마.
어? 안 그래도 추방 시켰어요. 어, 호퍼기는 이제, 이제 아울주랑은 전혀 상관없고 이제 이런 애라, 호퍼고기랑은 이제 별개죠. 아, 호퍼기 진짜 이제 모르는 사이예요. 내 걔네는, 어우, 이게 또, 모듬순대. 이거 해부터, 예. 어우, 감사합니다. 이것도 따뜻한 집에서 바로 드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게 또 모듬순대 이게 이게 또 진짜 푸심해. 어 좀 더 밀어. 어 됐어. 이게 이제 순대랑 머릿고기랑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반반씩 해서 모듬으로 다 기가 막히지. 요 국물은 여러분들 먹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시간이 2시잖아요. 반대편에 손님이 그냥 바글바글해. 여기는 이제 아침 시간이나 점심 시간, 여기서 오면은 한 거의 최소 못해도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로 이제 줄 서서 먹어야 됩니다. 에이, 근데 서울에서는 여러분들 순대 막장에도 안 찍어 먹어요. 새우젓이나 이제 소금에 찍어 먹지. 얘는 애 때문에 이거. 아, 지가 애기 낳은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죽어야겠다. 어쨌든 수인이는 해결이 됐잖아. 수인이는 해결이 됐잖아. 근데 여러분들 순대를 진짜 내가 예전에 그 중곡동 이제 그쪽 살 때 되게 유명한 이제 서민 떡볶이인가 그 떡볶이 집이 있었어. 근데 거기는 이제 순대 시키고 하면 순대를 진짜 양념 고추장인데 약간 초장에서 고추장 이렇게 반반 정도 되게 양념을 진짜 잘했거든. 진짜 이제 약간 이제 좀 전라도식이지. 어, 초장이 근데 존나 맛있었어 진짜. 근데 쌈장이나 막장은 나는 좀 솔직히 그건 안 맥히더라. 어? 근데 나름 여러분들 이제 좀 그 사람들마다 그 취향이 있죠. 어? 근데 일단은 안 먹어보면 그런데 먹어보면 되게 맛있어. 어. 아우 자 얘들아 이거 간만에 이거 딱 순대 좋은 안주에다 막걸리 한잔 먹으니까 와, 그냥 뭐 술이 술 같지 않고 뭐 무슨 뭐자 우유 마시는 것 같네. 그래서 어떻게 술로 내려줄 수 없잖아. 아하 죽창영아 임마 만 하래도 이거 참 아 근데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도 BJ들 이제 보면 형님 열혈 컷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풍선 존나 많이 쏘면서 이제 그런 애들이 BJ들 중에 더넛 있었어 많이 있었어. 근데 그런 BJ들이 항상 끝이 안 좋아. 어? 조금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아니, 근데 그 섭이 그 씹새끼는, 아니, 지 매니저 씹으래. 내가 자르고 싶으면 자르는 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밖에서 술 한잔 먹고 와서 뭐 진짜 매니지 매니저 잘랐다고 뭐 눈깔이 돌아가갖고 이 개새끼가
약간 불편하더만. 어? 정말 심하게 했죠. 어, 저 새끼가 싹바가지 없이 그냥 확 그냥 귀퉁맹이한테 쳐맞으려고. 어? 요즘 이 새끼가 좀 약간 눈에 뵈는 게 없나 좀 나대. 아무리 좀 방송관이고 뭐라고 해서 뭐 직관에는 재미로 하는데 어, 내가 재미없으면 그건 아니잖아. 어 맞죠. 어? 형님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새끼가 그냥 어디 내가 뭐 좀 자를만 하고 이제 뭐하고 해서 자르는 거지. 어 안 그래? 아 근데 그 새끼가 그래. 요즘 존나 착각하는 게 지가 싸가지 없게 하는 게 존나 재밌는 줄 알아. 어? 그러니까 그게 존나 또 더 골 때린 거야. 그게. 어?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뭐 막 같이 막 술 먹고 떠들면서 막 그냥 연보나 뭐 막 이제 다른 이제 BJ들처럼 막 드립치고 막 뭐라고 이 씹새끼야 막 하면서 막 드립치고 장난치고 이제 그런 건 뭐 방송간의 흐름이고 재밌고 하니까 괜찮아. 어 그런 거는. 아 내일 맨시티 리버풀 해? 몇 시에 하는데? 그거 찍고도 라디오랑 별로 시간만 안 겹치면은 어 괜찮을 것 같네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100경기 있고 하면은 그게 좋아. 아 1시야? 아 1시야? 그래? 한심하면 좀 약간 좀 그러네. 2시면은 한 12시부터 뭐 이렇게 해서 2시간 라디오 하고 이제 이러면 되는데 에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중계는 어쩔 수가 없죠. 아우 야 아무튼 너 죽창이 그래. 근데 죽창이가 좀 약간 방송에서 캠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는 게 그래도 좀 약간 좀 인간적이고 애가 좀, 어, 맞아, 좀 맞아. 그래 보이긴 하더라. 어? 예의도 바로. 아이고 우리 또 원추가 지금. 그러면 전화해서 맨날 오빠 바꿔줘. 어? 잠깐 원추가 지금 이 시간에. 아서라. 남자친구랑 어디 뭐 좀. 어, 뭐,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볼일 끝나고, 어, 아, 어제 낳은 카필이 마, 아, 카풀이 마셔. 잠깐만, 여기. 앞접시 하나만 달라 그래. 이모. 요거에다가 쌈장에다가. 어우. 여기는 여러분들 진짜 맛집이라 머릿고기 씹지 안 씹혀. 진짜 안 씹혀. 그냥 젤리 같아. 그냥 녹아. 이런 맛을 이게 어떻게 해내? 아니 이 여러분들 이 머릿고기 수육을 이거를 어떻게 삶고 했길래 어. 와 아니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싫어해요. 어. 안 씹혀 그냥 녹아. 이런 데다가는 원래 여기 막 부추랑 막 이런 것도 주는데 오늘은 좀 안 주는 것 같네. 어, 뭐 물어봐. 부추랑 좀 청양고추 좀 달라고. 원래 좀 내 기억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졸깃졸깃하다. 졸깃졸깃해. 야, 원추도 진짜. 우리 지순이들 중에서는 이제 보기 드물게 나름 사람 몇 군이야, 쟤도.
어, 원추가 농심해서 이래 얘들아. 넌 그것만 안 하면 돼. 그치, 있지. 어, 그래, 어, 옆다 나가. 잠깐만, 이거. 가위에 있으면 이거 좀 잘라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어? 어, 이거 원래 딱 다져서 주는데. 어, 그냥 어, 가위 달라고 그래서 잘라도 되겠다. 원추는 좀 약간 라면 좀 만든다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치? 빨간 파스타. 어, 그 여자애가 어렸을 때 맛있어. 우리 고 때? 아, 좋다. 원래 부추 원래 준대지? 네. 자, 저 라면은 팔죠. 만드는 생산직은 아닙니다. 야, 아, 원추 클라스가 있지. 내가 봤을 때, 아, 라면 만들고 생산직도 물론 좋아. 근데 원추는 애가 머리가 좋고, 이제 좀 약간 배운 애라, 이제 그거 연구원이지. 라면 스프랑 라면 면발, 뭐 이게 조화가 돼갖고, 어? 어, 라면을 어떻게 하면 맛을 이제 좀 더 낼 수가 있을까? 그지? 어우, 연구원은 여러분들 진짜로 어, 공부 많이 해야지. 어, 아무튼 우리 원추야 어서 와라. 어, 어. 우리 원추 어서 와라. 아, 모자 그냥 좀 뭐 벗고 먹자 얘들아. 네, 여러분들 좀 요즘 이제 좀 모자 많이 쓰고 하는 건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 이제 좀 머리 이제 좀 K처럼 여기 앞에 앞머리 일자 이렇게 만들고 하려고 좀 머리 좀 기르고 있어요. 나도 막말로 예전에 이제 선출 시절 이제 그때 이제 좀 보면은 여러분들 머리 좀 길러갖고 나름 원빈이나 이렇게 장동건이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머리 기르고 하면은 또 존나 또 살아있어. 응? 아, 진짜로. 자, 원추야. 아이고, 아무튼 요 새벽부터 고생이 많구나. 어, 한잔하자. 아, 좋다. 어우, 머릿고기가 진짜 맛있네. 난 도점심 먹어야지. 청양고추 마늘 하나 집어서 이렇게 쌈장 딱 해서 이렇게 올리고 하면은 이게 완벽한 거지. 이 맛. 어우, 그래도 오늘 만약에 죽창형이 없었으면은 씨부레거 계산도 못하고 나갈 뻔했다. 어, 죽창아잉? 알게 모르게 요즘 죽창이한테 빚을 많이 지네? 응? 그래, 뭐 언젠가는 뭐 형이 조만간 뭐 이렇게 갚을 날이 있겠지. 그치? 너 그거 여자가 쉽지 않은 행동이야. 당신들이 몰라. 허허. 왜 그랬냐, 인마. 그런 거 아니야. 이 바보들 몰라. 아, 죽창아. 이러라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거 아니야. 야, 내가 데리고 그냥 해준다고, 인마. 죽창이가 이거 뭐 미안마 이거 뭐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 모르겠다. 일단은 받아야지. 어? 어따 이거 뭐 괜히 받아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 너 우리 집에 동시에 가셨거든요. 어허, 에이 리레인 테크는 아니지.
걔는 BJ 데뷔하기 이전에 이제 열혈 달고 그랬지만, 죽창이는 아싸리 그냥 이제 지금 BJ로서 이제 요런 거라, 응? 아따, 죽창아, 이제, 그만 해도 돼? 한잔해. 미투인이 이 쥐새끼 같은 놈이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죽창이는 진짜 한 4년 집박이고 이래서, 대방송, 어저께도 얘기했잖아. 트위치까지 예전에 내가 이제 갔을 때, 미국 유학 시절에 거기까지 쫓아와서 퐁소네야. 그건 맞지. 지금 있는 새끼들 중에서 시부레 미국 유학 시절까지 따라온 애 몇 대냐? 막말로 여러분들 지금 한 1600명 있지만 500명도 안 돼 솔직히. 맞잖아. 그래? 아니 근데 좀 뭐 많이 따라오긴 했어 집박이들이. 너 까도 돼. 너 손 없는 거야. 아니 그리고 되게 문제가 뭐냐. 다 결혼했잖아. 자기 생활. 그때가 회장이 폴케이였나? 아유 하긴. 그러고 보면 얘들아 폴케이한테도 막 좀 잘들 해줘야 돼. 원추가 오늘 왜 이러나 모르겠다. 오빠가 어디 가시든 지옥 끝까지 가죠. 알았어, 우리 원추 한번 얘기 좀 해봐. 그 원추 대체 오빠의 어떤 점이 좋아 남자로서? 응? 아, 또 갑자기 또 그게 궁금하네. 아, 원추가 진짜 진성이지. 응? 아니, 오빠가 뭐가 좋은데? 있어. 조윤이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조금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그럴 땐 그거야. 그냥 모르겠어. 뭐 꼭 집어서 말은 못 하는데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말 설명할 필요 없이 그제. 남자는 아니랍니다. 그냥 애써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애써. 내가 만약에 지금 솔로야. 야 원추야 너 내 거 하자. 너 오빠랑 사귀자. 그러면 제가 마다하겠냐? 모든 일 다 때려치우고 그냥 딱 이제 내 집으로 들어오지. 지금은 어차피 현실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애써 이제 제가 그런 척 하는 거지. 뮤직이 어서와라. 근데 원추야 좀 이런 말 하기 뭐 하는데 미구미가 그런 말 하던데. 혹시 원추는 자기 결혼식에 오냐고. 그때 나름 뭐 이렇게 내 방송 오래되고 이제 요런 이제 매니저들이나 이제 요런 애들은 또 많이 오거든. 아 그때 출근해? 그래? 거기 나름 집박이들도 많이 오고 뭐 BJ들도 많이 오고. 재밌을 것 같아. 그 히아다는 온다 그랬잖아, 그치? 네. 히아다야, 뭐 미국이 많이 봤으니까. 결혼식은 저 송파에서 해요, 송파.
미국의 결혼식 방송? 뭐 하겠지. 잘 아, 하겠지. 어? 대체 그건 아니지. 미국의 결혼식에 집박이들이 대체 왜? 나름 내 동생이 구해서 알게 모르게 미국이 오프나 뭐 야구장이나 뭐나 한 많이 보내들은 뭐 한 10번 가까이 보내들도 있어. 맞잖아. 그, 임마,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도 친하고, 반설이 같은 애들은 오지. 아, 반설이 오죠. 어, 반설이도 나름 친하고, 이제 이래서, 어? 폭포기는 뭔데, 이? 어? 폭포기. 에휴, 근데 그거야, 뭐, 내가 관여할 바 아니지. 걔도 뭐, 나름 뭐, 미국이랑 자기랑 친하고, 어, 뮤직이야, 뭐, 미국이 열혈이니까, 어? 에이, 풍신수길이 새끼가 왜 오냐. 씨발, 실제로 한 번, 어, 일면식도 없는 새끼가. 뭐, 죽창형이 올래? 어? 뭐 그러고 저러고 하면서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이제 좀 또 어 그런 것도 맞지. 응? 하하 죽창형이 인마 500기계를 아 근데 죽창형이 좀 아, 너무 좀 많이 쏘는 것 같은데. 응? 어, 어, 502는 뭐야? 아, OK라고. 어. 아, 근데 죽창이 이제 금수저인가? 무슨 액세서리 사업한다고 하긴 하던 것 같던데, 보니까. 그래? 금수저요? 아니면은, 뭐, 뭐요, 이거? 어? 어? 어, 여기 있던 순대 다 어디 갔냐? 글쎄요. 어, 그래, 그래. 어, 많이 먹고. 어, 그래, 그렇게. 어, 어이 먹고 뭐, 순대 한 점씩 밑에 있었는데, 개는 감 주시지 없어졌네. 아, 여러분들, 진짜, 어, 드린 게 아니라, 그, 봐봐, 얘들아. 여기 있었는데. 싹 없어졌네. 어? 에이, 근데 이렇게 주변에 잘 먹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좋아. 왜냐면은, 우리는 좀 술 좋아하고 뭐하고 하니까, 워낙에 입이 짧으니까. 야, 아무튼, 어, 주창아, 한잔 하자. 어? 어, 짠. 그럼 미구미 결혼식 날 걔도 오나? 그 원래 미구미 회장 있었잖아. 어, 풍류객. 야, 뮤지가 걔 풍류객이도 오냐? 그 새끼 한번 좀 어떻게 생긴 새끼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 오지 않을까요? 어? 오지 않을까요? 아, 김만 뭐. 내가 참 좋아하는 인연이라고 어떻게 해줄 몰라. 이렇게 그림 하나 줬대요. 그래? 예전에 미구미 혼자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맨날. 미구미 방송 스토리를 앨범으로 만들어서 와 앨범이랑 뭐 막 나름 막 이런 걸 막 따로 막 이렇게 어 가브리엘 가브리엘 그 새끼 진짜 정성이 진짜 대단했었는데 어? 어 맞아 가브리엘 봐 어우 아마 밑바귀들은 알 거야 그, 막, 맨날, 그, 막, 선물 보내주고, 막, 이런 게, 와, 그거는, 진짜 아무나 다 그렇게 못해. 아무나. 야, 미국이 결혼식 날 사람이 왜 5, 60명 밖에 안 오냐, 이 새끼야. 저 새끼가 다, 어, 진주라나, 어? 얘가 먼저 다 얘기했어. 야, 내가 접수 또, 아니, 그니까, 쟤 지금 또 밥 먹는다. 너, 내가,
우리 막 친척들만 5, 6명 되겠다. 어? 친척들만. 걷다 뭐 미구미 팬, 뭐 내 팬, 뭐 BJ들 뭐 하고 신랑 쪽 가족들 뭐 하고 하면은 쉬부라 그래도 내가 봐도 최소 200명은 올 것 같은데, 어? 한 못해도 200명 이상은 올 거야. 만약에 이제 내가 결혼식한다. 2,800명 정도. 어? 한 2,800명 오겠죠. 아니야. 그래도 한 500석짜리는 해야지. 어? 모자랄 것 같은데. 아유, 그러니까 뭐 모자르긴 할 거야. 그래도 한 500석짜리는 좀 해야지. 응? 한 BJ들만 한 시골에 한 200명 오겠다. 어? 어. 못해도. 아,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야, 우리 또 원추가 이쁜 얘기. 원추는 그때 꼭 알아. 어? 원추는. 아, 한 병 더? 오늘 뭐 그냥 가볍게 뭐 그냥 그래? 하긴 뭐 한 병만 먹기는 너무 정 없지. 원추 그래도 오빠 결혼식에는 올 거지? 맞아, 너 미소랑도 되게 친하잖아. 맞잖아. 아, 하긴, 맞아. 원추는 돌잔치 때 와, 우리 한방에. 아, 국민이 하길러. 저 새끼는 존나 세상을 좀 모르네. 아니, 어떻게 미국이 결혼식 날 50명 밖에 안 오냐, 이 새끼야. 그거는 네 결혼식 할 때 10명 오겠지. 어? 나름 미구미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좀 훌륭한 오빠가 있고, 집안 이제 친척들도 존나 많고, 어? 나름 걔랑 친한 BJ들도 있고, 또 나 통해서 이렇게 또 친해진 BJ들도 존나 많고, 어? 뭐 나름 밑바귀들도 있고, 나름 또 집박인데 그래도 또 미구미 좀 자주 본 이제 이렇게 아니지, 또 이런 애들도 많고 어? 아유 그거 자꾸 그 네 인생처럼 남들도 아 친구도 많아 걔 친구도 있어. MGM이도 올 거야. 하긴 소수 밑바귀들 또 있어. 하긴 우리 친척만 해도 50명 넘는다니까. 친척 되게 많아서. 우리 어머니가 이남 오녀야. 응? 근데 거진 이제 다 그 이남 오녀가 거진 다 할머니급이잖아. 할머니잖아. 일단 그 딸의 손녀의 모에 해갖고 존나 많지. 근데 지금 이제 집안에서 사람들 다 모인다. 서열 1위가 누군 줄 알아? 누굽니까? 한방이. 진짜로. 이게 한동안 이제 애들이 막 되게 많고 이제 이러다가 한 십몇 년, 한 10년에서 20년 사이 동안 애기들이 아예 없었어. 근데 이제 딱 이제 처음 태어난 애기가 딱 이제 한방이라 여러분들. 완전 집안에서는 뭐. 귀한 손이지 여러분들. 또 제가 3대 독자고 딸이지만.
아, 한방이 조금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어제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나올 때까지 못 보고 나왔어? 아, 진짜요? 아, 그냥 하루 안 보니까 좀 괜히 마음이 그러네. 아니 근데 진짜 이제 며칠 전에 누가 그러더라. 아니 이제 며칠 전에 뭐 남도코차 앞에서 뭐 시비 걸어갖고 막 이제 이렇게 좀 뭐 있고 그랬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 뭐 또 강남에 뭐 이렇게 또 아는 형님이랑 뭐 막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광우야 너 인마 너 나이도 몇 살인데 어 괜히 그 술 취해서 젊은 애들이랑 그러지 말아라. 괜히 이제 그러다가 너 진짜 이제 좀 약간 학교라도 가고 징역이라도 가고 하면은 그 안에 있을 때 그 너 한 방에 이제 100일 지나고 했는데 그 딸을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아냐. 어? 근데 한번 되짚어서 그거 그런 거 내가 실제로 현실로 그렇게 됐다. 와 그럼 진짜 존나 미칠 것 같긴 해. 와 진짜 미치죠. 어 진짜로. 아 근데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그래요. 원래 분노 조절을 평상시에는 잘해. 근데 이게 한번 터졌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말려도 못 말려. 아 진짜로 여러분들. 한번 눈알 뒤집히면은.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그럴 일이 없죠. 예, 그럴 일이 없긴 한데. 예. 일하다가 좀 쉬면 담배 세네 개 막 피고 막 그랬어. 아 그냥 그 정도로 여러분들 뭐 눈에 이제 뵈는 게 없다 이거죠. 근데 집 끊었다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아 근데 나 정말 근데 너나 하시라고요. 너나 하시라고. 내가 아유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게 얘들아 하루 안 봐봐라 씨발. 니도 그 알지? 너 막 집에 이제 이렇게 우리 집 한 번씩 갈 때마다 한 방이 막 씩 웃고 막 웃잖아. 아, 걔 웃음 미치죠. 계속 생각나. 아 너 엄청 생각나. 그제? 아 우리 그래 골핀광이 하나 그래. 아 우리 또 원추가 또 이렇게 또 한방이게를. 아 근데 원추도 이제 빨리 결혼해서 이쁜 딸 낳아야지. 원추도 이제 거의 30대 안 됐나? 내 진짜 원추 얼굴 봤거든. 아니 실제로 본 건 아니고 뭐 그냥 카톡 친구 돼 있고 이제 이러고 저러고 이제 이러니까. 아 원추가 좀 약간 결혼해서 애 낳고 하면은 진짜 이쁠 것 같은데. 아 32이야? 어? 너가 이제 33 됐나? 아 니암이랑 한 살 차이. 니암이랑 어진 친구네. 어떻게 어? 어우 친구지. 희하다랑 미금이랑도 친구잖아. 그러면 좋고 제대로 거야. 에이 친구야 친구. 그때 희하다도 그 새끼도 아 그래 친구하자 그러고 막 그냥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하긴 문제 있어 요즘 그 새끼가 요즘 안 보이긴 하네. 어? 맨날 훅복이랑 놀아고 있더만. 아 그래? 근데 니암이 너는 이제 뭐 또 뭐 여자 좀 안 만나냐? 저는 아직은 솔직히 생각이 없어요. 아 그래? 아직은. 아, 근데 이런 말 하긴 뭐한데 너 뭐 여자 좋아하긴 해? 그것도 요즘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진짜로 뭐 너네 좀 부모님은 그래도 이렇게 뭐 형이랑 같이 일하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냐? 들어오지 말라 그래 집에 진짜로. 아 진짜?
건강은 맨날 괜찮으시냐 말하면서. 아 맞아? 집에 들어오지 말래요? 아 근데 요즘 좀 그거는 걱정이야. 예전에 그래도 내가 맨날 그래도 집에서라도 한두 끼는 미소가 집밥을 해줬잖아. 근데 요즘은 걔도 애 보고 뭐하고 하느냐고 집밥을 아예 못 먹어 요즘. 뭐 제가 할머니한테 해달라고 할게요. 저희 할머니도 형님 팬이거든요. 아 할머니? 만두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래? 가져가라고. 아 그러니까 뭔가 좀 건강식으로라도 먹고 이제 요즘 그래야지. 아 요즘 맨날 너무 다 사 먹으니까 뭔가 살짝 요즘 이게 내 몸에서 이제 기억 이제 하는 이제 그게 있어. 뭔가 다시 뭔가 좀 건대 시절로 돌아갈 것 같고. 그러니까 아 이제 좀 약간 먹는 거 이제 좀 조심하긴 해야 돼. 아 할머니의 손만두 여러분들 진짜 맛있죠. 그다 특히나 할머니들이 좀 잘하는 음식이 할머니의 시래기국. 아, 그렇구나. 그런 게 또 맛있고. 나물 종류 되게 잘하셨어요. 아, 그래? 제가 다 묻혀다가. 그래, 이제는 좀 밥 먹고 이제 할 때 나물에다가 그냥 밥. 그다가 여러분들 이제 한국 이제 식생활 중에 이게 되게 잘못된 게 이런 국밥이나 찌개 이런 게 원래 건강에 되게 안 좋대. 진짜로. 그래서 원래 그런 나물 같은 거에다 그냥 밥에다가 원래 그렇게 먹는 게 여러분들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어따 우리 삼룡이 어서 와라. 삼룡이 오랜만이네. 한 잔 따르겠습니다. 그래. 우리 삼룡이가 그래도 항상 이제 이렇게 좀 있기 전에 그래 항상 이렇게 와. 삼룡이 요즘 뭐 이래저래 뭐 해서 낮에 방송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참 보기 좋더만 삼룡아이. 삼룡이 뭐 근데 뭐 조만간 서울로 이사 온다더만 언제 올라고. 서울로 이사와. 너 삼룡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약간 어그로 끌릴 역캠들 많으면 더 좋아. 형이 그거 좀 많이 그거 소개시켜줄게 역캠들. 아 저는 서울 가기에 부족해서 대구에서도 배우고 보필하러 가겠다. 그래? 저 새끼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었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아 대구에서는 도저히 역캠도 못 구하겠고 뭐 하고 막 이래갖고 막 서울로 이사 오고 막 이런다 그러더만. 아 근데 삼룡이 생각하면 아직도 난 그게 기억나. 내가 예전에 부산에서 원정 아니 부산 대구 원정에서 한 4박 5일 있었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딱 첫날 넌닝구가 참치에 막 뭐에 막 해서 대구 동풍로 가갖고 막 이제 하고 넌닝구가 잡아준 이제 거기 호텔에서 일어났는데 딱 이제 엄삼룡이가 딱 와서 아 형님 그래도 자고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아 형님 좀 식사 좀 자리 모시려고 아 형님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보고 아 이 새끼는 된 놈이구나. 딱 알았지. 아우 애들이 정이 많아. 진짜. 아유 근데 삼룡이가 나름 파도 좀 미담 많이 나오는 애야 제가. 삼룡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삼룡이한테까지 그럴 순 없지.
아하이, 더 쏘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한 번, 물어보는 거야, 삼룡아. 아니, 너 뭐, 미구미 결혼식 날도 오냐? 어? 아니, 원래 쟤도 미구미랑 좀 친했거든. 어? 뭐, 그때도 와? 뭐, 나름 그때 대구에 있고 한 사람들도 많이 올라온다 그러더라고. 아, 초대했대? 그니까, 나름 미구미도 여기저기 존나 많이 초대하긴 했나봐. 어? 아, 못 가도 축하는 해줘야죠. 그럼, 삼룡아, 좀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우리 한방에 돌잔치에는 오겠지? 어? 어, 그거는 맞지. 와야죠. 어, 그거는 안 오면은 개 씹새끼지. 응? 어, 당연하지. 어, 그래, 그래. 어, 삼룡아, 한잔하자잉. 아, 미구미 눈은 좀 불편합니다. 하긴, 아, 미구미랑 너가 안면이 없고, 어, 그치. 뭐, 친하고 그런 거 아니면은, 그건 아니지. 그치, 근데 어차피 경조사나 이제 이런 거는 다 이제 맞아. 많이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삼룡이 이것도 오늘 또 무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마 뭘 또 이렇게 400개를 어? 하하 불러만 주십시오. 아, 근데 내가 그래도 세상 헛살진 않았어? 그래도 좀 뭐 아프리카에 저런 동생들이 많아? 그래. 어, 삼룡아 고맙다잉. 삼룡이는 뭐 끝까지 가야 될 이제 이런 동생이지. 아유 삼룡이가 진짜 진국이지. 삼룡이 요즘 치과 스폰에 피부과 스폰에 오 그래? 미담대족이 엄삼룡. 그니까 저 새끼가 좀 약간 여러분들 뱀눈이고 이제 이래서 좀 약간 사람들이 이제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아유, 근데 쟤만큼 아싸리 솔직하고 이제 이런 애들이 좋은 거야. 뒤에서 막 뒤로 호박씩 가고 막 뭐하고 이제 이런 거보다 앞에서 대놓고 그냥 좀, 어? 밝히는 게 맞지. 응? 어, 맞잖아요. 그치, 뒤에서 꽁해서 이런 것보다는. 그러게, 이제 좀 삼룡이도 좀 좋은 여자 만나고 이제 좀 그러긴 해야 될 텐데. 삼룡이는 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좀 좋은 여자 만나고 뭐하고 하려면은 일단 돈부터 많이 모아야지. 어? 근데 좀 약간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아니 그저께 연보가 이제 위례로 와갖고 이제 같이 밥을 한 끼 먹었어. 뭐 이래저래 뭐 얘기하고 하는데 눈치를 살살 봐 이 새끼가. 그래서 뭔가 할 말, 야 인마 좀 할 말 있고 하면 해라.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아 형님 좀 조만간
좀 몸박 2일 좀 한번 나갈 것 같습니다. 어? 오,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어? 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잘못 아무튼. 들은 것 같은데. 뭐라 좀 약간 족구가 가자 그랬대. 애써 태연하게 에이 에이 그럼 인마 그런 거 뭐 형 좀 뭐 상관 있냐 그런 거 뭐 어 잘 갔다 어 재밌게 갔다 와라 어 좀 약간 아 아니 아니 여러분들 아니 일단 아니 그게 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너 나중에 조만간 어 애써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어 에이, 근데 그게 맞죠. 예, 그게 맞죠. 예. 어, 인생 혼자냐, 얘들아? 에이 그래도 말한 게 그래도 그나마 좀 내 생각을 좀 한 거지 어? 에이 아무튼 좀 어, 매너 채팅들 해 얘들아 어, 그냥 어,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이제 좀 한 말입니다 세상 시부레 여러분들 영원한 것도 없어 어? 어 영원한 것도 없어 아무튼 한잔하자 근데 이게 그게 있어 그냥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어 아프리카판이 어? 그 어. 아니 진짜 여러분들 어, 아프리카판이 진짜 그래요 어. 그러면서 넷간에는 그 새끼도 지금 연버거 새끼도 지금 좀 대가리를 굴리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빨리 형님 직후 새끼 언제 하십니까? 어 새해도 됐는데 빨리 가셔야죠. 뭔가 이제 그런 말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아 이 새끼가 그래서 나한테 빨리 이걸 서둘러서 나랑 직후 새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그 몸박 2일을 이제 좀 어 어 가려고 이제 좀 약간 마음의 짐을 이제 좀 덜고 이제 이러려고 하는 거구나. 딱 감이 오더만 에이 근데 여러분들 그럴 수 있죠 뭐 나야 뭐 이제 그렇다고 하고 하지만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자유롭게 BJ들끼리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야. 어? 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연보한테 뭐 에이 좀 그건 좀 그렇지 않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어 형인데. 그죠. 그건 아니지. 어? 그거는 이제 어 맞아 뭐? 아자르 하다가? 아자르가 뭐야? 응?
자르는 거야. 아, 화상 채팅. 아, 생방송 없는데 즉석 영통. 근데 여러분들 진짜 좀 그런 거에는 빠지지 마, 얘들아. 어? 영상으로 봐서 그 뭐하냐. 그럴 바에 그냥 씨부레 그냥 아싸리 그냥 야구 동영상 다운받아갖고, 어? 그냥 그게 낫지. 나는 여러분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예전 이제 어떻게 보면 총각 때가 이제 그게 좋았지. 어떤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 막 3D TV가 막 보급되고 막 뭐하고 막 이래서 3D로 야구 동영상을 봤어. 와, 그거 장난 아닌데. 어. 와. 안경 쓰고 막 눈앞에서 이렇게 큰 TV로 보면은, 어? 어? 아, 그냥 약간 이제 뭐 술래잡기 하는 거면 길어. 어. 아, 나름, 그러니까 총각 때 이제 좀, 어,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아이구야, 요즘은 진짜, 얼마 전에 진짜 이제 이렇게, 좀 몰래 이제 저쪽, 네, 이제 그, 술 먹으면 나 혼자 들어가서 방 자고 하는데, 혼자 그러다 어떻다 걸렸어? 어? 진짜 벌레 보듯이 보더라. 와. 아, 진짜. 근데 여자들이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어? 어. 어 존나 싫어해. 아, 근데 막상 그러면은 존나 좀 자괴감 들어. 어? 아, 진짜로. 현타 제대로 오게 돼. 어, 현타. 아, 나는 분명히 싹 그래. 그냥, 아, 여러분들, 뭐, 많이 그러진 않지만, 그때야, 뭐, 이제, 너무, 이제, 남자니까, 쓱, 들어가서, 안방문을 살짝 열어보지. 쓱, 보고, 어, 그래, 한방이랑 둘 다 같이 잘 자는구나. 해갖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아, 근데 여러분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난 거야. 막말로, 그래갖고, 뭐, 시부레, 뭐, 그런 걸, 뭐, 다른 데 가서 풀 거야, 뭐 할 거야. 맞죠. 어? 그러니까 그냥 아 휴 이제 하면서 이제 쓱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좀 어 19금 이제 에로 영화 뭐 무슨 어 어 뭐 어린 처제 뭐 약간 이제 이런 거 어 어 딱 이제 키자마자 중요 부분으로 이제 이래서 32배속 돌려버리지. 딱 그러면서 아 요 화면이다 그래서 딱 이제 하고 하면은 한창 이제 시부레 막 그냥 막 이제 청룡열차 막 이렇게 뚝뚝뚝뚝뚝뚝 하갖고 정점에 올라가갖고 한 번에 훅 하고 그냥 떨어지잖아. 딱 올라갔다가 딱 터걸이 걸쳐서 떨어질라 그럴 때 문이 열리는 거야. 아, 진짜로. 약간 뭐 시원하게 그것도 아니고 어 그냥 어 여러분들 뭐 아 그냥 뭐 좀 눈물이 막 이렇게 좀 찔끔 뚝뚝뚝 떨어지는 거 맨키로 어 에이 근데 여러분들 다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좀 성인 남자가 아니라 이제 약간 이제 좀 어 결혼하고 유부남이고 이제 뭐하고 하면 다 어 그럴 때 있어. 왜냐면은 모든 삶이 그 애 아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 뭐 연애 기간 때나 뭐 아니면 둘이 있을 때야 막 이제 그런 거 없지. 뭐 그냥 뭐 하고 하면은 어 야 어 뭐하냐 어 일로 와 좀 약간 그렇게 스무스하게 가는데. 자, 이게, 어,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그러다 보면 알 겁니다. 자, 얘들아, 어, 한잔하자. 자, 짠. 아, 그래? 풍안주가 끊어졌어?
그러게, 그 삼룡이 이후로 좀, 그것도 좀 여러분들 좀 맞는 말이네요. 또 오늘 뭐 이렇게 아까 뭐 깔짝깔짝 뭐 100개씩 올라오는 것도 없어. 아니 애들이 좀 뭐에 좀 단단히 뭐 성이나 있나 뭐 있나. 아이고 우리 그래. 40원 더 그래 박광호. 그래. 한잔하자. 아유, 타이밍 아주 딱 좋네. 아, 주창형이, 아이, 참나. 이 자식이, 이거. 아, 주창형이, 너 근데 진짜 형한테 딱 하나만 얘기해봐라. 형한테 혹시 뭐 좀 뭐 바라는 거 하나 있냐? 딱 하나만 얘기해봐. 아, 진짜로. 돈이 어디 있어서 저렇게 쏘는 거야? 야, 얘들아, 아무리 10달이, 20달이 남캠이라 그래도, 임마, 그 폭력 장난 아니야. 어? 아, 이 새끼가 돌았나, 이거, 이씨. 어때, 너, 씨부레, 진짜, 솔직히, 좀 술 처먹고, 그 더러운 손길 나는 봤어. 저도 봤어요. 씨발 새끼가, 이거. 저 새끼, 이제, 괜히 한번 쓱 반응 보고 내가 젖같이 하니까, 이제, 에이, 드립입니다 하는데, 너는 진심이었어. 진짜 진심이었어. 저 새끼가 저거 아주. 그래, 뭐, 남의, 뭐, 아니야, 뭐, 육룡이야, 뭐, 내가, 그냥 육룡이는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내 그냥 뭔가 사촌 동생 같아. 정말로. 육룡이랑 나랑 한 19살 차이니까, 육룡이 남친은 없어. 죽창이, 아무튼, 뭐, 아니, 제가 그래도 남캠이고, 이제 솔로고, 이제 이러니까, 니가 뭐,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여캠이나 여자 게스트, 이제 이래서, 뭐, 그런 것만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합방 같은 거 할 때, 임마, 그 좀 약간 그런 건 조심해야 돼. 응? 딸은 아니지, 새끼야. 아니 그러고 보면 그러네. 육룡이랑 나랑 19살 차이고 그만큼의 나이 차이가 육룡이랑 한 방의 차이야.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게 맞잖아. 그렇게 하기만 엄청나게 보이네. 아니 그게 여러분도 맞잖아요. 그제 그게. 만약에 용룡이가 뭐 지금 뭐 남자 생겨서 임신해서 애 낳고 뭐하고 하면은 한방이랑 친구야. 진짜로. 맞죠? 한방이랑 친구야. 야, 우리도 존 꾸샥이. 또 119, 예, 또 감사합니다. 야, 자꾸 애들 119 한 번씩 쏘는데, 그래도 좀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그러고 오자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나가면 추우니까 좋구나. 죽창이 씨부라기 가까이 살고 하면 오라 그러지. 근데 인천에 사는데 아이고 이제 좀 아까 손님 존나 많았는데 많이 나갔네. 아까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들 왼분 안 열려 이거. 저동님 안 열려 이거.
그래도 뭐 이렇게 새롭게도 하니까 쌀쌀하네. 응? 쌀쌀해. 아니 이 새끼야, 내가 성남에 사니까 그냥 성남 가까운 데로 온 거지. 어? 어, 위례도 성남이야. 어? 위례도. 아, 우리 또 얼빠님, 예, 또 팬가입 또 감사합니다. 곰팡 새끼가 주지도 모르고 나대다가 강퇴당해? 근데 위례도 송파가 거진, 아니, 아니, 성남이 50%야. 그 나머지 25%가 하남이랑 송파고. 형님 조만간 크게 뵙겠습니다. 쫀 쿠샤기. 응? 근데 위례가 좀 그게 했던 그래. 어, 우리야 뭐 상관없는데 성남 이제 여기 성남 이제 수정구 위례동 해갖고 동사무소가 여기 있으면은 한 2-300m만 내려가면은 이제 하남 이제 또 위례 이제 거기 또 동사무소가 있고 하남 동사무소에서 한 2-300m 내려가면 또 송파 또 동사무소가 있어. 동사무소가 존나 막 이렇게 어 한 세 개 거진 같이 붙어 있고 뭐하고 하니까 내가 봐도 이제 좀 행정 뭐 이렇게 이제 좀 관리 차원에서 그건 좀 약간 낭비지 않을까 이제 좀 약간 싶더만. 응? 아 그래요. 주민센터, 주민센터. 어, 얘들은 우리 땐 동사무소였으니까. 어, 위례 되게 살기 좋지. 애 키우고 이제 이러기에는. 복정동은 어 복정동은 좀 복잡하지. 좀 주택들 많고 하니. 응? 또 커맨더 또 G코. 예, 또 어 또 팬가입 또 감사합니다. 어우 근데 시부레 너무 춥네. 어?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빨리 좀 막걸리 이제 마저 비우고 살았어? 어, 나도 예전에 좀 분당 좀 살았었지. 벌써 3시야? 조선 3대 맛집인데 크지. 잠깐만 여기 벨 있나? 뭐 필요하신 거 있어요? 아 사장님 여기요 그 순대국밥 네. 매운맛 하나랑 네. 요거 좀 포장 좀 해주실래요? 맛은 집에 가면 좀 덜해요. 에이 괜찮아. 네. 그거 포장하고 매운맛 하나 포장해 주시라는 거죠? 예예 순댓국. 예. 밥이랑 가져가실 거예요? 예예예. 예.
예. 밥 집에 가서 끓여야 되시, 대패 드시게끔 해드리면 되죠. 예, 예. 예. 짬철이라니, 여러분들, 이게 다, 어, 맛있는 거지. 형님, 여기 순대집 어딘가요? 어, 볼케이, 다음에 위례 한번 놀러와, 해장할 때. 같이 뭐, 이렇게 좀. 네. 예. 해장해주세요. 아하, 창영이가 참, 아, 아 밥은, 어? 세 공기 먹었어? 적게 먹었죠, 뭐. 어? 어, 아하, 야, 죽창아. 아, 근데, 어? 이 새끼가 돌았나, 저거? 아니, 저 새끼는 나이가 저렇게 있고 한데,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가. 그니까 너가 엄마 잘못 생각한 게 좀, 형이랑 좀 더 가까워지고, 이제 뭐하고, 이제 이러려면은, 나름, 이제 그 미소랑도 이제 좀 친해지고, 그럴 생각을 해야지. 큰 짓 됐네. 저 새끼가 뭐, 미소련? 블랙당하면 끝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너도 임마 아요 짱나. 아 근데 아요한테 좀 솔직히 좀 미안하더라. 좀 미안하더라. 매운맛 이거 참 적어야 되는데 집에 가지고서는 매운맛이 강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냥 보통 매운맛. 네. 예. 이건 보통도 매운데 매운 거가 다 강해요. 예. 그러니까 아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아 근데 이게 그래 여러분들. 내가 왜 막 블랙리스트다 못하면 왜 이제 나도 이제 좀 뭐 좀 하기가 힘든 게 이제 뭐냐면은. 아, 또 집에 가면 또, 씨발, 또 내가 또 눈치 보고 막 좀 약간, 그것 때문에 뭐 한 방위도 못 봐야 되고, 막, 어우, 그냥 그런 분란거리를 만들기가 싫어, 이제는. 어? 그냥 사람이. 이게 그렇게 돼. 이게 좀 집안, 이제 가장이고 남자고 이제 이러면은, 그냥 집에 가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집에 가서 오늘 막 방송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뭐 술 한잔 먹고 가면은, 그냥 집에 가서 맘 편하게 푹 자야 돼. 근데 시골에 또 가서 막 또 집에 가서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막 뭐해서 예이 시골에 그냥 확 그냥 나가봐야 나만 손해야. 나만 괜히 그 시골에 먹고 저 스튜디오 가서 존나 불편하게 자야 되고 뭐 어디 뭐 괜히 모텔방 가서 자야 되고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하거든 집이. 응? 그러니까 이제는 참 어 내가 이제 그런 불난거리를 이제 좀 뭐 만들고 싶지가 않지. 니들도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돼. 자 그럼 또 한잔합시다 죽창아. 지금 머리 이뻐? 여자도 그거라니까 점점 더 심해지긴 합니다.
하긴 그게 그래서 X같아. 그게 남녀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숙이고 살고 이제 그런 게 있어. 아니 그럼 당연히 알지 이 새끼야. 그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이 새끼야. 미소님은 형님 수익원이 아프리카인 걸 인지합니까? 그건 당연하지. 그럼 당연히 인지하지. 그럼 내가 뭐 다른 데서 뭐 다른 일 해? 어? 근데 왜 처막습니까? 그냥 결혼하고 뭐하고 해서 안 그런 BJ들도 다 있고 그러다가 뭐 나도 뭐 역해맛방 안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한동안 나 혼자서 막 이렇게 잘할 때도 있잖아. 근데 그건 아니지. 제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님. 근데 나도 그 생각은 했어. 그냥 이렇게 싸우고 내가 집을 나가. 집 나가면 지금이야 뭐 이렇게 돈 떨어지면은 토실장님한테 전화해서 아 엄마 나 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돈 떨어졌으니까 엄마 나 좀 돈 좀 보내줘. 만약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집 나온다. 그냥 거지 새끼야. 그냥 거지 새끼야. 어? 제 카드 드릴게. 어? 아니 아무튼 진짜. 진짜 거지 새끼대. 아 근데 그래도 상관은 없어. 막말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은 게 있고 하니까 뭐 진짜 돈이 없어서 야 희하다야 아니면 뭐 BJ들이나 뭐 K가 됐든 세아가 됐든 뭐 보성이가 됐든 뭐 애들이나 야 형 좀 뭐 이래저래해서 상황 그런데 형 좀 술 한잔 사줘라. 형 좀 좀 재워줘라. 뭐하고 하면 뭐 그렇게 못하겠냐. 근데 그래서 또 이제 좀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약간 좀 그렇긴 하지. 아이 아무튼 여러분들 야 그런 거야. 한잔 하자. 아유 막걸리는 또 김치만 먹어도 맛있어. 응? 아무튼 여러분들 좀 매너 채팅들 하고 야, 근데 요즘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아무리 빚 많고 막 이러지만 요즘 CF도 많이 찍고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해서 빚 그래도 좀 많이 갚았을 것 같던데. 거의 다 갚지 않았을까요? 그지? 나가 봤어?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한번 흐름탁하고 이렇게 확 좀 해서 프로그램 많이 하고 하면은 그래도 돈 많이 버나 봐. 엄청 벌죠. 그래? 네, 엄청 벌죠. 다는 아니고 그러고 보면은 나름 이상민도 그래도 좀 컨셉 잘 잡은 거야. 맞죠. 그렇게 해서 아 이상민 그 빚 어그로였어? 그치 이상민이 그래도
남 얘기야. 연예인들 얘기야. 뭐 진짜 더 모르는 거지. 시부레 BJ들도 뭐 뒤에서 몰래 남자 사귀고 남자친구 없다 그러고 뭐하고 그런 일이 개인 방송도 비일비재한데 연예인들 그 속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게 여러분들 안 걸려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 많아. 어? 근데 걔네는 좀 되게 신기하긴 하네. 세 글자랑 아리? 아리? 어. 아, 아리는 내가 여러분들 예전까지 뭐 진짜 많이 친했으니까. 그치. 아리 뭐 얼마 전에도 뭐 새해 인사도 오고 막 좀 이제 이러고 하더만. 둘이 뭔가 좀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아리는 요즘도 광고를 많이 해. 아, 근데 여캠들 중에 여러분들 진짜 지순이들 많아. 어? 애들 카톡 오고 뭐하고 하면은, 아, 오빠 방송 막 되게 많이 계속 챙겨보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어? 좀 많이 그러지. 어? 얘들아 이제 좀 이거 막잔 한잔 하고 이제 벌써 3시도 넘고 했는데 에? 여러분들 이제 일어납시다. 어우 또 막걸리 그래도 두통 먹었는데 이게 막걸리가 또 은근히 조금 이게 배부르면서 조금 취해. 아유.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오늘은 진짜 술 먹은 거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요 순댓국이랑 이런 게 이제 좀 너무 맛있고 이제 이러니까 입가심으로 그냥 좀 막걸리 그냥 이렇게 좀 먹고 한 거지, 그치? 에이 집 가서 한 잔 안 먹어. 그래서 집에 가서 얘들아 그래도 한 방에 얼굴을 한번 보자. 나도 한 방에 얼굴을 하루 못 봐서 진짜 존나 보고 싶네. 공성전은 아니고. 차 대표들 고민. 골로 대자. 이거 조금 먹고 막 막걸리 먹으니까 존나 배부르네. 가자. 아이고. 여기 같이 아 예, 뒀다가 또 올려주세요. 탕은 여기 육수 따로 쌌으니까 넣어서.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병이요. 공기밥 세 개. 모자 챙기셨어요? 맞아. 모자 챙겨야지. 깜빡할 뻔했네. 나라 여기 성남 살고 이제 이런 친구들 여기 한번 많이 놀러와. 모란시장 사거리 앞에 여러분들 한상 매운 순대 네, 이 집인데
진짜 해장하고 뭐 순대국과 막 땡기고 이제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 아 단단한데 피고 가자. 가면 음료 서비스는 이 새끼야 이씨. 내가 여기 사장이야 임마. 뭐야. 어 진짜 맛있어. 아 형님 거기 진짜 괜찮습니다. 가봤습니다. 어 진짜 맛있지. 어 다음에 여기 지나는 길에 있으면은 어 진짜 와. 던일 정말 달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게 좀 던일 피고 이제 이렇게 된 게 던일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응? 이래서 가방이나 뭐 주머니나 이렇게 놓더라도 담뱃재가 안 빠져. 다른 거 뭐 그냥 이런 어? 밀봉 안 되고 뭐 그냥 이제 이렇게 열려 있고 뭐하고 한 거면은 막 좀 약간 담뱃재 좀 떨어지고 이제 좀 이러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좀 괜찮지. 상남자는 그 테이핑 중이 때워야 해. 그쵸, 던일 한번 피면은, 던일이 괜찮아. 응? 자, 가자. 여기에요. 오늘 지진 맛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소개한 진짜 맛집이니까 네, 한 번씩들 꼭 오세요. 후회 안 해.